진시덕 박사, 차현진 작가, 최준용 박사, 고용근 교수를 한꺼번에 모셔가지고 네. 진짜 재밌지 않겠니? 아 서로 서로 그냥 하는 거 그냥 다 얘기하는 거야. 네. 지식 올림픽. 나도 서울 잘한다 생각했는데 이런 데 처음이다. 그러니까 이게 서울 사람이 서울을 다 안다는 게 아닌 거예요. 내가 태어나거나 자라고 학교가 있고 직장이 있는 곳을 아는 거지. 근데 1917년 건데 아직 굉장히 생생하게 남아 있네요. 한 100년 더 됐네. 그렇죠. 그래서 사랑은 돌에 새기는 거예요. 맞습니다. 아, 콘크리트가 참 튼튼해요. 한 100년 네. 됐는데. 그럼요. 멀쩡합니다. 아직도 멀쩡하네. 그래서 사랑은 콘크리트로 만드는 겁니다. P&G나 유니레버나 콜게이트 파몰리브나 이런 글로벌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. 네. 웬만한 나라에서는 이 회사들이 슈퍼감은 다 장악했어요. 한국만 빼고. 한국은 뭐라 그러냐면 글로벌 생활용품 브랜드의 무덤이다. 글로벌 브랜드의 무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. 한국은 주겸치약이 있는데 어딜 들어와. 그럼 인삼비는 못 이겨. 이게 이제 150명이 타야 되니까 네. 150명을 이제 3층으로 세우는 거예요. 한 층에 50명씩. 네.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야, 그 당시에는 배가 그렇게 안 큰다는데 네.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 위에 있고 또 위에 있고 이렇게 야. 있으면 배가 엄청 커지잖아요. 네. 그게 아니고 야.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앉는 거죠. 그렇지. 그러니까 앞사람 엉덩이가 내 눈앞에 있는 뭐 이 정도 높이로. 그래서 앞에 사람이 이제 노를 졌다가 이제 방귀를 뀌면은 이제 그 밑에 사람 얼굴 앞에 이제 맞는 대한제국을 만들 때 네. 고종이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는데 그중에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아 우리나라도 중앙은행이 있어야 되겠다. 아. 이성계 할아버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네네네. 내가 제국을 만들려면 이런 건 있어야지 하고 첫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중앙은행을 만드는 거라서. 그동안 3프로TV에서 스페셜로 공개되었던 내 박사님의 다양한 교양 이야기가 지식 전문 채널 1프로TV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. 각 분야의 1프로들이 알려주는 1%의 지식,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각 분야의 1%,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, 지금 시작합니다.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.